자, 이제 다리를 뻗고 공원에서 산책할 시간이에요. 태양은 빛나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그때 구름이 수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 발견하죠. 처음은 밝은 흰색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접근하며 밀도가 높아지고 새까맣게 변하고 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풍이 머리에 있는 모자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머리카락이 곤두서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목숨 걸고 뛰라는 신호예요. 막 벼락을 맞을 참이거든요. 바로 이 순간 양전하가 여러분 몸을 통해 차오르고 있죠. 양전하는 폭풍의 음전하를 띤 부분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전하들이 만나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면 몸을 웅크리고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마세요. 젖어서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어요. 번개치는 동안 위험을 외치는 다른 징후들도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근처 금속 물체에서 이상한 탁탁하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나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피부가 따끔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입안에는 이상한 금속 맛이 날 수 있어요. 은박지를 씹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조심하세요. 게다가 염소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오존 냄새예요. 전하가 대기를 형성하는 주기체인 질소와 산소의 분자를 독립된 원자로 나눠요. 이 원자들이 다시 합쳐질 때 어떤 분자들은 세 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오존이에요. 하강 기류가 높은 고도에 있는 것을 여러분 코 높이까지 가져내려오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 동안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번개를 발견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시간 간격을 측정함으로써 뇌우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어요. 매 5초당 1.6km예요. 머리 위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길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뭔가가 뺨을 때립니다. 아야! 아파요! 여러분은 이 불쾌한 물건을 집어들어요. 거대한 우박이네요. 하지만 밖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도 안 오는데 모든 것이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한지를 알아차립니다. 바람도 전혀 안 부네요. 이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곧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린 마치 화물열차가 이동하는 것 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큰 굉음으로 변해요. 근데 기차가 아니네요. 토네이도인데 빠져나갈 시간이 거의 없어요. 구름 파편 뒤로 깔때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회전하는 공기 기둥을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순 없을 거예요. 만약 도로에서 토네이도를 맞닥뜨린다면 가능한 한 차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이러면 차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도랑을 찾고 그 안에 누워 머리를 감싸세요. 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떨어져 가능하면 지하에 숨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해변에서 해안을 따라 걸으며 가벼운 바람을 쐬고 있어요. 갑자기 발 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진인가 봐요. 그 다음 이상한 점은 물이 해변에서 무서운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바닥이 노출되어 산호와 심지어 물고기들이 보여요.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요. 지진 해일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구할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없어요. 당장 높은 지대로 올라가세요. 거대한 파도가 이미 해변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지진 해일이 몰래 다가올 방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대한 파도가 연속으로 해안에 부딪히는 형태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진 해일은 빠르게 오르는 조수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보통 심각한 수중 난기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수면 아래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무거운 물체들을 이리저리 던지죠. 또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고 소용돌이치며 이상한 패턴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진 해일이 다가온다는 다른 확실한 신호예요. 개가 안절부절 못하네요. 출입문을 긁고 아파트를 배회하고 구석에 숨으려고 하네요. 보통은 조용하고 유순한데 이 강아지는 하울링을 하면서 짖고 있네요. 지난 며칠간 날씨도 이상했어요. 하루는 더웠다가 24시간 지나면 또 추워지죠. 게다가 집 근처의 개울이 활기를 띠며 빠르게 지나가면서 졸졸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찬장에서 컵이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습니다.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작은 지진인 전진에 의해 발생되었어요. 지진은 종종 무리로 발생해요. 약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다면 훨씬 더 큰 지진이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 여러분은 기괴한 푸른 불빛을 볼지도 몰라요. 그중 어떤 것들은 땅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공중에 맴돌기도 하죠. 이건 소위 지진 발광이에요. 엄청난 압력을 받은 바위에서 방출되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며칠이나 단 몇 초 전에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진 발광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수족관에 메기가 있다면 메기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과학자들은 이 종은 지구 진동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죠. 이 물고기는 지진 활동이 많을 때 안절부절 못해요. 어떤 벌레들은 폭풍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자연재해에 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곤충들이 몰려 보인다면 대피처를 찾으세요. 벌 같은 경우에는 심한 폭풍우를 예측할 수 있죠. 비가 오기 전날에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사각형 파도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해요. 이 현상은 멋져 보이지만 해안에서 보고 있을 때만 그렇죠. 이런 파도 속에 놀려고 물에 들어갈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런 곳에는 숙련된 수영선수도 쉽게 수면 아래로 끌어당길 수 있는 교차 해류가 흘러요. 그리고 만약 바다 파편과 해초를 운반하는 거칠고 변동이 심한 파도가 보인다면 물 밖으로 나가세요. 강한 이안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바다로부터 멀리 데려갈 수 있어요. 만약 호수나 바다 수면에서 냄새나는 녹색 물질을 봤다면 물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위험한 조류 대증식일 수 있어요. 첫눈에 독성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피하는 게 나아요. 허리케인이 도착하기 3일에서 4일 전에 바다나 해양 수면은 2m까지 부풀 수 있어요. 파도는 매 9초마다 해안을 강타하죠. 허리케인이 가까울수록 파도는 해안과 부딪히는 속도가 빨라져요. 또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해요. 어떨 때는 최고 5m까지도요. 하늘에는 가볍고 솜털 같은 구름이 흩어져 있어요. 허리케인이 해안에 도착하기 대략 36시간 전 대기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바람 속도가 빨라져요. 하늘에는 성긴 머리카락 같은 구름이 나타나요. 허리케인이 해안에 도착하기 18시간 전 하늘은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빗물은 종종 저지대를 범람시켜 최고 4.5m까지 물이 차오르죠. 허리케인이 12시간 전 거리에 왔을 때 강한 돌풍이 느슨한 파편들을 들고 옵니다. 육지에 도착하기 6시간 전 풍속은 이미 시속 145km예요. 나무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뿌리까지 뽑고 큰 파편들을 집어던지고 차를 뒤집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항해하는데 배 주위를 상어들이 돌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어를 잘 지켜보세요. 만약 포식자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내버려두고 깊은 물로 향한다면 허리케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걸지도 몰라요. 가능한 빨리 마른 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주세요. 만약 폭우가 내리는 동안 굉음이 들린다면 여러분 방향으로 갑작스런 홍수가 오고 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 강가에 있다면 흘러내리는 물에 파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색은 바뀌어 점점 더 흐려지고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이러한 신호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경종을 울리게 할 거예요. 직감이 맞다고 느껴지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세요. 갑작스런 홍수는 종종 치명적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숲에 있다면 시내, 개울, 강에 있는 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물이 빠르게 흐르거나 수면이 상승한다면 산사태가 일어날 징조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물이 진흙으로 변하는 게 보인다면 증거들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당장 그곳에서 도망쳐야 해요.